안 다치고 오셨잖아요. 활약하고 좀 그거를. 아 이거 아 이거 창피한데. 어, 루크업은 아니고 그냥 감동을 그, 받았다. 감동 받았다. 네. 그러니까 치고 날아가는데 일로 뛰어가고 있는데 원래 보통 이렇게 치고 뛸 때나 이럴 때는 와 소리가 안 들린단 말이에요. 뭐 근데 뛰는데도 들릴 정도로 벤치에서 엄청 좋아해요. 엄청 좋아해 주셔가지고 좀 다음날 커피 쏘셨다고 감동 받아가지고 네. 이렇게. 내 안타를 다들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구나 해가지고 그동안 또 막 이렇게 용규 선배님이나 코치님 감독님도 그렇고 동원이 형 대구에서 왔잖아요. 오자마자 막 방에 와서 위로해 주시고 막 장난도 많이 쳐주시고 해가지고 그래도 안타치기 전부터 많이 감사했는데 안타치고 나서도 그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감사했지. 다음날 첫 타석에 또 바로 홈런 쳤잖아요. 네. 근데 좀 기분 어땠어요? 너무 얼떨떨했어. 얼떨떨했어? 네. 일단 중심 맞은 게 그 전날 처음이었고 네. 다음날 또 쳤는데 저는 뜬공인 줄 알았는데 라팍의 힘을 네. 좀 빌려가지고 아. 넘어갈 줄은 진짜 상상도 아. 못했는데 라팍의 힘을 좀 빌려가지고 네. 아. 근데 앞으로가 더 중요하죠. 수고. 이거 도구 가방 있는데 있어요? 네. 그건 코치님이 써주셨는데 반가운 글씨는 아니던데요? 26타석 만에 안타라고 적어주셨는데 반가운 멘트는 아니죠. 나중에 보면은 네. 아 이렇게 힘든 날도 있었지 하면서 이때보다 내가 지금 힘든가 하면서 네. 감사합니다.